조계종 4부대중 백인대중공사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가 평화 시위의 전환점이 되도록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공사는 어제 발표한 호소문에서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은 평화롭게 시위하고 적법하게 질서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아픈 국민들이 자신의 삶터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중공사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집회가 평화적인 시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국민들도 함께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